어젯밤 내가 찾은 곳은 방콕의 사톤 지역 탄온찬에 위치한 로컬 맥주집 ECMR. 화면이 뿌연 이유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원본 영상의 노출도를 올렸기 때문이니 양해 바래. 우선 어젯밤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슈퍼챗 보내주신 김준님, 보부상님, YTJ님, 글랜파크님, 김희영님, 최광원님, 박지원님, 젠오진님, 조은데이님, 제키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태국도 한국과 별 다를 바 없이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서 이날만큼은 술자리를 꺼려 한다고 하지만 9시가 지나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게에는 손님... 아 배고파. 이 영상을 편집하는 현 시간은 1시 21분.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이야. 아무튼 가게에 손님들로 북적거렸지. 그 와중에 내 주변에 계속 서성이며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웨이트리스. 교태스런 자세로 유혹하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앵벌에 열중하는 상남자 미노스. 좀만 기다려라 이거사. 한 꼽만 더 올리고 이따 팁으로 20바트 두둑히 지어줄 테니. 내가 눈길도 주지 않아 울컥했지만 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타는 듯한 목구녕에 꾸역꾸역 밥을 쑤셔넣는 그녀. 최신형 핸드폰인 아이폰 6S 플러스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은 무리라 판단하고 철수. 그래서 3시간이나 했냐? 나쁘지 않아. 분위기나 수질이 나쁘지 않기에 기기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찾아 라이브를 해볼 생각이야. 편의점도 수질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미노스. 몇 군데를 그냥 지나치고 품질 보증을 마친 후에 이곳을 방문하였지. 스마트 라식을 한 이후 눈이 침침해졌을 수 있으니 몇 번 더 방문해야 품질 보증이 이뤄질 듯해. 아직 성장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미노스. 이제 그랩 오토바이를 불러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야. 아쉬움을 뒤로한 채 로컬 바를 떠나왔기에 출발지를 그곳으로 해서 좀 더 분위기를 구경할 생각이야. 방콕의 치안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11시를 넘어서면 어두운 길거리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 훅가시 잡으며 담배 물다가 나를 보자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예의 바른 청년. 왁자지껄 수다를 떨다가 나를 보자 자동적으로 다소곳한 자세를 취하는 소녀들. 그 와중에 오토바이 택시기사와 통화하는 나를 욕정에 가득 찬 눈망울로 스캐닝하였지. 현지인에 따르면 방콕 기준으로 이 맥주집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 사람들이 찾는 곳이며 좀 더 외진 곳으로 가면 오토바이 기사들이 주로 찾는 바가 있는 등 술집 또한 계층 문화가 되어 있다고 해. 그나저나 부른 지 5분이 지나도 좌표조차 못 찾는 그랩 오토바이 기사. 물론 시간이 돈인 나로서는 짜증이 날만도 하지만 좀 더 나를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태국 여성들에겐 소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에 그걸로 된 거야. 그녀들이 나를 보며 속닥거리는 걸 알지만 뭐 한두 번도 아니라 쿨하게 무시하고 핸드폰만 보는 상남자 미노스.
나에게 홀딱 반한 로컬 맥주집의 소녀. 그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이 100만 뷰를 넘긴 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1월 달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한국 못지않게 치솟는 방콕. 하지만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최고 좋은 상태. 아이씨, 집에나 갈까? 특히나 배기가스 기준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주변이라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지. 이런 심각한 공기질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향하는 곳은 지난번 나의 숙취해소를 오뎅국수집에게 양보한 손님이 북적거리던 고기덮밥집. 도로가를 누비는 길거리 노점상 솥단지라도 굴러떨어질까 아찔한 장면이야. 그건 내가 알파 아니고 벌써부터 주림배에서는 아오성을 치고 눈에서는 육즙이 좔좔 흐르는 고기덮밥이 아른거렸지. 여기나 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곱창국수 나름 맛집인데 어디 가는 거야? 그녀의 애절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만 이번 숙취에서도 국수로 때울 수는 없었던 미노스. 지난번 얼핏 지나칠 때 삼계탕을 연상케 하는 냄새와 비주얼에 나도 모르게 멍하니 서서 바라봤던 식당. 차라리 카메라의 앵글이 아래로 향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해. 먹방도 아니고. 양이 적으면 또 국수 먹으러 가야지. 기대만큼은 아닌데? 좀 먹어도 배고파. 맛있어? 아? 나도. 저거는 또 고기 만지는 거야? 맞아. 볶음밥. 기대와는 달리 일반적인 치킨 덮밥이었으며 배도 그다지 부르지 않아 실망한 미노스. 결국 예정에는 없었던 오뎅국수집으로 또다시 발걸음을 향하는데. 원래는 달달한 걸 안 좋아하지만 갑자기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가 급 땡겨서 걸음을 멈춘 한 커피숍. 그런데 나를 보자 마치 18세 여고생이 훈남 교생을 보고 심쿵한 듯한 표정을 짓는 주인 아지매.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금 만만한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